오늘 이 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입니까? 원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의 시대입니다.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낭만도 사라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전부 쫓기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웃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침울하고 우울하고 얼굴에 핏기가 말라버린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얼굴이 자신의 얼굴인지 모릅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전부 다 불안, 불평, 원망, 우리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재앙, 그리고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 인한 문명의 발달은 사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질병은, 신종 질병은 알 수 없는 병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또 터질지 모릅니다. 이런 땅에서도 공중에서도 바다에서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메시지를 명쾌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국에 가면 모든 병원마다 진찰기록부 표지에 영어 약자로 GOK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God only now, God only does.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결론입니다.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미국에서 병원에서 진찰기록의 표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십시오. 불안한 시대, 염려 시대,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돌아있습니다. 산더미처럼 계속해서 살려가는 이것을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평생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짐은 치고 가야 하는 여러 가지 묵은 짐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염려 다 내게 가져와라. 어떻게 가져와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시간 말씀의 시간, 성령 시대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으니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넌 내게 속한 자여.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66권 속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주실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한 군데만 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게 되면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72편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봄빛 때라고 말씀합니다. 봄빛 때 무슨 말입니까? 봄빛 때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봄빛 속에 번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빛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비는 언제 내립니까? 겨울이 지나고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말라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봄비가 내리면 얼어붙었던 모든 땅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봄비가 내리면 죽어있던 말라있던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 봄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번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산천 초목이 지금 겨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얼어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비가 내릴 때는 싹이 튀웁니다. 어떤 씨앗이라도 심어놓으면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시편 72편 6절에 벤풀에 내리는 비가 있다 했으나 풀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벤풀은 어떤 풀은 베고 나면 말라 죽는 풀이 있습니다. 어떤 풀은 베도 살아난 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많은데 그 단순한 가랑비, 이슬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옮겨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말씀하면 풀은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풀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자문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 인생인데 한뜰기의 꽃과 같도다, 잡초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그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뱀풀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오늘 이 비를 맞아버리면 내 인생의 풀 같은 인생이 주여 잘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니까 내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에 주시는 캄캄한 터널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가 없어지고 난 후에 그는 토울 속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오늘 이 현장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잠깐 인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는 잡혀서 토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떤 거대한 모습으로 아니면 어떤 꿈으로 아니면 어떤 환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꿈으로도 좋습니다. 환상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말씀을 들어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쥐어 성취한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본래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는 본체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그분은 누굽니까?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파될 때 똑같은 말씀이 많은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 사가 오늘 시간 강하게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 힙함이 오늘 이 자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뱀풀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도대체 비, 오늘 봄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봄비를 맞아버리면 다 살아나는데 봄비를 맞아버리면 산천초목을 얼어붙었던 것들이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다 살아나는데 주여 이 봄비를 이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봄비를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봄비를 내 인생 삶 속에 이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다면 이 봄비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비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말라서 내 인생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환경이 겨울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인생이
겨울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령을 말씀한 자십니까? 절망하지 말고 오늘 봄비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너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면 산천 초목이 또 오늘 푸르게 이 산천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오늘 봄비 같은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봄은 찾아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며 성령에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시간 내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 속에 오늘 시간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심령, 하나님 겨울을 만난 이 심령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서로 겨울을 만났습니다. 잔재의 겨울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다시는 봄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심령을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밭에, 심령 밭에 오늘 봄비가 내린다면 오늘 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성령이세요.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소망의 성령입니다. 오늘 시간 나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을 겨울이라고 말하지 하십시오. 오늘 시간 나는 봄비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과연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축제 종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게 봄비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만 한다면 내 심령의 밭에, 내 말랐던 밭에 겨울이 처럼 얼어붙었던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이 마음속에 봄비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을 씨앗이라 했는데 이 말씀의 씨를 심는 것마다 다 자란다는 겁니다. 다 싹이 납니다. 여기에서 봄비 속에 번개가 있습니다. 번개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빛이 있습니다. 번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번개는 광속도를 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가 빠릅니다. 순식간에 수천 킬로를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번개가 무엇을 동반하는지 아십니까? 벼락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것부터 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 내용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봄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봄비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한다면 봄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말씀합니다. 은혜의 성령입니다. 이 봄비 때라 말은 은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다가 내 신앙생활에 날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무엇을 동반하나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람이 은혜 생활하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도 내 삶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마음이 걱정이 오지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봄비 때란 말은 은혜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봄비 때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은혜 때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봄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보면 신구약에 은혜를
만나서 은혜 때를 만나서 하나님이 세웠던 당대의 시대의 인물들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한마디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이시기 원합니까? 은혜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왜 마리아를 서셨습니까? 천사가 이 땅에 와서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가 와야 평안이 옵니다. 은혜가 와야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은혜 때를 만났던 이 시간, 봄빛 때를 만난 이 시간, 여기 동반되는 것이 바로 번개입니다. 번개는 능력을 말합니다. 번개가 떨어지는 곳에 벼락이 떨어지면 쇠를 녹여버립니다. 태산 같은 바위도 부숴버립니다. 지각을 변동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봄비가 와야 봄비 속에 번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번개가 동반하고 있는 벼락이 떨어질 때 벼락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벼락 맞을까요? 성령님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살리시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아니면 오늘 말씀드리고 비를 얘기한다면 봄에 내리는 비는 산천 초목을 자르게 하지만 겨울 비는 다 말라 죽게 만듭니다. 다 얼어붙어버립니다. 오늘 같은 비는 비지만 죽이는 비가 있고 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벼락이 떨어질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벼락 맞지 않으려면 첫째, 벼락 칠 때 길에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벼락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 벼락 맞습니까? 세상 밖에 헤매는 사람들, 벼락치는 그 시간에 세상 밖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벼락칠 때 벼락 맞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벼락 떨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람 자꾸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엎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겸손한 자리입니다. 교만한 자는 영적으로 자꾸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벼락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쇠붙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쇠붙이를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돈을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저는 강조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에 예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의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부려야 됩니다. 절대 이 시대 벼락 떨어질 때 쇠붙이를 몸에 지니면 벼락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벼락 떨어질 때는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물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 세상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벼락칠 때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집 안에 있다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 가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머리 만들게 문인방에 바른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피를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너 밖에 나가지 마라. 밖에 나가면 재앙이 따르고 밖에 나가면 사망이 따르고 밖에 나가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 안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면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사망이 임합니다.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사망이 들어가고 피가 발라진 성경은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이 유월절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 주소와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유월절장의 피가 발라진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 매면 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라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가 못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천국 문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는 것입니다. 무엇을 묶어야 됩니까? 사망 곳에 묶어버려야 됩니다. 저주를 묶어버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 마지막 책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일곱 교회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소개되는데 일곱 교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성령 시대는 성령께서 어디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의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봄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번개의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번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번개 속에 있는 이 번개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능력 받아야 되고 권세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감람산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하여,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무엇을 진단합니까?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신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은혜 이야기,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입만 열면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받은 겁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시간 반드시 봄빛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스가랴 10장 1절로 다시 제가 소개합니다. 봄빛 때에 여호와 곧 오늘 성경 강좌보다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비를 구하라 말은, 구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까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옮겨가면 사도행전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20문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임합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강하게 임하느냐면 번개 같은 분배 속에 있는 이 축복이, 이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가랴 10장 1절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빛 때에 여호와 곧 비를 구하는, 다시 말해서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리니
개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리에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오늘 무리에게 소낙비 같은 축복을 내리는데 대개 붐비는 가랑비 이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낙비를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쏟아붓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혼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12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 성령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오늘 한두 사람도 혼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역사는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성령은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시리니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밭은 뭐라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에는 밭은 뭐라는 곳입니까? 일꾼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일꾼 됩니다. 일꾼 될 때 그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 이 사람들 일꾼으로 삼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 농사 짓는 사람. 밭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밭에는 교회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무슨 농사? 구원 농사, 전도 농사.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성령받은 사람은 일꾼 삼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는데 오늘 이 소낙비가 내린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느냐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세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소낙비 성령입니다. 부어주신다는 것, 모든 육체에. 그렇다면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내게 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정치를 잘못한 것 탓하지 마십시오. 경제를 누가 잘못 이것을 인도해서 아니면 운영을 잘못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특히나 들여다보면 내 가정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버리면 어떤 역사가 있나요? 오늘 성령 받으면 봄비 역사가 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뱀풀 같은 내 가정, 뱀풀 같은 내 국가, 뱀풀 같은 우리 교회 오늘 반드시 하나님 다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한국 교회에 성령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봄비의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가랴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을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는 봄비 말씀하시고 번개를 말씀하시고 소낙비를 말씀하시고 그러더니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이 드라빔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을 보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라헬이 남편 따라 가나안 땅 갈 때 친정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친정 아버지가 드라빔을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알고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건 내놓으라 그럽니다. 누가 가져갔느냐, 도둑질해 갔느냐. 그럴 때에 이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러 왔을 때 라헬 딸이 그것을 내놓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4절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드라빔을 자신이 타고 있는 약대 안장 아래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눌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지금 경수 중이니 내려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라빔이 영적 의미가 뭘까요? 드라빔은 우상을 말합니다. 드라빔은 하나의 부적 같은 것입니다. 미신 쫓는 사람들에게 이 조각한 형상인데 이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축복이 온다고 믿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을 약대 안장 아래 깔아놓고 거기다 눌러 앉아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엉덩이를 깔고 앉아있는 것은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배설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수 중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피 같은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봄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지. 너 섬기는 우상 그것은 다 허탄한 것이야.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힘을 못 쓴 거야. 그거 다 죽은 신들이라는 겁니다. 죽은 피 같은 것이 드라빔인데 그걸 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성령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령을 받아버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사방에서 사고가 떴던 일이 또 터진다 할지라도 우린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기약 못해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사방에 묻어놓은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사방이 쥐리바깥습니다. 어디가 뭘 잘못 받으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으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했으니 오늘 시간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저는 항상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민족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이 산골짜기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했으니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봄비 성령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게 번개 같은 이런 능력, 파워, 에너지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반드시 봄비 속에 번개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봄비 속에 빛이 있습니다. 오늘 이 봄비 같은 은혜의 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는 시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에서 믿었던 신앙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 봄비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비를 맞으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범사가 형통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만물에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거워도 사랑의 거야 다윗 승리 싸우랴 오늘의
Yeah, boy.